해가지고. 삼열이 형 나 경기하는데 와 나 죽겠더라 진짜 죽겠더라. 야 아무튼 작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예? 삼열이 형 은근히 그냥 질투하는 눈치더라고요. 아무튼 저 두 분만 믿을게요. 미팅 이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시간 괜찮으시죠? 아유 그럼요 그럼요 가야죠 남주님 그쵸? 아 물론이지. 아 근데 그 저기 띠동갑 맞죠? 응? 아 어디까지 보세요. 아유 주님 띠동갑이 문제예요. 어린 사람 나오면은 야 한때나마 너의 살인 미소를 의심했던 걸 진심으로 사과한다 양삼열. 내 이 인간들을 어떻게 응징하지? 여보세요? 현성아 나 성인데. 어. 나 지금 기숙사 앞이거든. 잠깐 나올 수 있어? 아 그래 내가 지금 금방 나갈게 기다려. 어. 성희야. 그래 나 너 좋아해. 못 믿겠어? 야 그걸 너 믿었냐? 내가 너를 왜 좋아해? 참 말도 안 돼. 성희야. 진짜 나. 현성아 나 언제부터 좋아했어? 근데 나 좋아하면 안 되거든. 나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 자식 진짜 아이 우리 영원한 친구다 알지? 어? 나 아닌데 미치겠네 진짜. 동희야 오랜만이다. 뭐가 임마 어젯밤에도 봤는데. 아 맞다 그게 어제였구나. 밥은 먹었어? 여태 뭐 했냐 밥도 안 챙겨 먹고. 따라와 임마. 성희야. 자. 근데 정말 이거 갖고 되겠어? 에휴, 이거 먹고 말하는 것보다 말하고 먹는 게 낫겠다. 너 체하겠어. 아무 말이라도 괜찮으니까 다 해, 임마. 너 정말 승준 씨보다 먼저 나 좋아했어? 아마도. 그럼 왜 진지하게 말 안 했어? 설마 양송이 네가 좋아진 건지 몰랐지. 사실은 아까 아침에 너보러 물개사 앞에 갔었는데 삼유 씨랑 같이 있길래 그냥 왔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보긴 처음이야. 근데 그냥 도망만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만약 네 말이 진심이라면 내가 그러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건지 알거든. 참, 고양이 지 생각해주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나 보기 부담스러워? 앞으로 아는 척하지 말까? 나는 아직 승준 씨가 많이 좋아. 뭘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잊혀지지 않아서. 너 그냥 나 안 좋아하면 안 돼?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그러자. 별것도 아니네. 까짓거 그러지 뭐. 정말? 어. 야, 뭐가 그렇게 간단해? 아, 나는 이 생각하냐고. 그냥 하루 종일 머리에서 김이 다 났구만. 너 뭐냐? 너 나 좋아한 거 맞긴 맞냐? 사람 겁나게 무게 잡을 땐 언제고. 뭐야 이게, 꼭 사기당한 거 같잖아. 엄마, 무슨 일이든지 일단 폼은 근사하게 잡고 보자는 게 그게 내 심조야. 근데 내가 어제 그렇게 죽였냐? 웅이야, 일단 이거를 먹고 힘을 내갖고 나를 패라. 에이, 나쁜 자식아! 누구 놀리냐? 놀린다. 알겠다. 맞을 거야. 진짜? 너가 죽는 줄 알았냐고, 나. 할 괜히 걱정한다, 할 괜히. 맛있다. 많이 먹어. 아니야. 아니야.